안녕하세요. 아이 좋아, 눈 좋아. B&B 강남 밝은 세상과 나건우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홍차나 녹차에는 어떤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대표적인 실명질환인 녹내장의 발생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홍차나 녹차에 포함된 이 좋은 성분이 무엇인지, 녹내장의 발생을 어느 정도로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내장이란 시신경이 지속적으로 손상이 되어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건 시신경이 빛을 뇌로 전달하기 때문인데, 이 녹내장으로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스스로 회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손상이 점차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녹내장으로 실명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질환이 되겠습니다. 녹내장은 한번 발생하면은 보통 녹내장 안약을 평생 처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약을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그로 인한 부작용들, 가령 눈 주변이 거뭇거뭇해진다든지 아니면은 심한 충혈이 계속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녹내장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매일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녹내장의 발생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유명 안과 저널인 British Journal of Ophthalmology에 실린 저널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녹차나 홍차와 같이 카페인이 포함된 따뜻한 차를 매일 한 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녹내장에 걸릴 확률이 무려 74%나 낮다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반면에 카페인이 포함되지 않은 디카페인 차나 아니면은 따뜻하지 않은 차가운 차의 경우에는 녹내장과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요. 또 카페인이 포함된 대표적인 기호식품인 커피 같은 경우에도 녹내장의 발생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홍차와 녹차같이 카페인이 포함된 따뜻한 차만이 녹내장이 발생할 위험을 낮춘다는 것이죠. 네, 따뜻한 차에는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유기화합물인 파이토케미컬이나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물질들은 항산화작용, 항염증작용, 항암작용, 그리고 신경보호효과작용이 있기 때문에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도 개선시키고 항산화작용을 포함한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녹내장의 발생을 낮추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디카페인 차보다는 카페인이 포함된 경우에 항산화 작용이 더 좋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또 차가운 차보다는 따뜻하게 우려난 차에서 플라보노이드의 함유량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인이 포함된 따뜻한 차만이 유독 녹내장의 발생을 낮추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똑같이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의 경우에는 왜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까요? 커피는 카페인이 많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플라보노이드의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녹내장의 발생을 낮추지 못한 것이 아닐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커피와 녹내장의 관계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소재입니다. 커피를 다량으로 섭취를 하였을 때 안압이 높아지고 녹내장에 별로 좋지 않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는 반면에 커피에 포함된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성분이 있어서 안압을 낮추고 또 신경보호효과 작용이 있어서 녹내장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가 녹내장에 좋다 나쁘다를 결론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과거의 연구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하루에 한두 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는 것은 녹내장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녹내장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연구가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이고 또 안과에서 손꼽히는 유명 저널에 실린 그런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보장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라는 것은 항상 한계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연구 하나만으로 따뜻한 차가
녹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면약이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녹내장을 예방하는 정립된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고요. 녹내장이 가족력이 있거나 4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이제 매년 정기검진을 통해서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녹내장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조아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